덴마크의 한 마을이 의무적으로 돼지고기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중앙에 위치한 한 마을이 미트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단체들이 돼지고기를 서빙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인민당의 반이주민 운동에서 란데르스 의회 측은 돼지고기는 덴마크의 음식 문화의 필수 요소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인민당 의회는 돼지고기가 다른 음식과 동등하게 서빙되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30만 명이 채 안 되는 무슬림들은 현재 덴마크 인구 560만 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돼지로는 1,300만 마리 이상의 차이로 꽤 수적으로 우세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제품은 덴마크 수출품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인들은 돼지에 대해서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란데르스 의회가 지난 1월 15일 월요일 16표 대 15표로 돼지고기 서빙 의무화가 통과되었습니다. 묵혀있던 상처가 다시 드러난 셈입니다. 덴마크의 이 미트볼 전쟁은 지난 2013년 덴마크에서 공공단체들이 무슬림들을 존중하여 돼지고기를 금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을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수상이었던 헬레 토르닝 슈미트 수상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돼지고기를 메뉴에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1,700군데의 어린이집들 중 단지 30여 곳만이 돼지고기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슬람교의 규율에 따라 도축된 할랄 고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수상이 한 가족이 돼지고기를 금지했다는 이유로 한 공공 어린이집에 아이를 그만 다니게 했다며 거짓 주장을 한 이후 다시 이 미트볼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2013년도 덴마크 인민당은 식당에서 더 많은 돼지고기를 서빙하도록 그리고 이 마을의 크리스마스 나무를 돌려받기 위해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 화요일 덴마크 인민당 대변인은 돼지고기 의무화를 반긴다며 덴마크 아이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생각과 이슬람 율법에 계속해서 대항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은 핫도그를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곳은 없다며 웃기기 짝이 없다고 전했습니다.